자,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해삼 캐다 보니까 촬영하는 걸 잊었네. 쏘리.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해삼 캐는 걸 잊었어. 아니, 해삼 잡다 보니까 사진 캐는 걸 잊었어요. 어! 캐다. 어! 어! 캐. 나를 물었어. 나를 물었어. 너, 아! 아! 나를 물었기 때문에 널 잡는다, 내가. 개새끼. 난 안 물었으면 안 잡았을 텐데. 나를 물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거야. 내 해삼 다 상처되는 게 해삼을 따르다. 이런 게 여러분들 다 해삼 똥이에요. 예? 해삼 똥입니다. 이런데 뒤져보면 해삼 있는 거예요. 맞죠? 자, 해삼 있죠? 근데 얘는 너무 작으니까 놔줄게요. 해삼이 뭐 몰려 있어요. 근데 작아. 얘 큰 놈 하나 있다. 이거 보세요. 큰 놈 있죠? 이런 바위 틈새기를 다 손으로 뒤져야 돼. 손이 최고예요, 손이. 손으로 뒤져야 정확합니다. 해삼똥 보이죠? 해삼똥. 손 집어들면은 이렇게 해삼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삼 잡으면 잘 잡으면 또 주작한다 그러겠지. 이 새끼 또 어? 해삼 풀어놓고 잡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이제 어? 바보야, 바보. 알려줘도 못하는 바보. 아, 저런 게 어딨어 하고 평생 그냥 집에서 타자만 치는 이제 바보들이죠. 뒤지면 이렇게 다 있잖아. 있잖아, 봐봐.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 와도 안 뒤진 곳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작죠. 해삼 똥이잖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해삼 똥 굽잖아요. 해삼 똥 졸라 굽네. 근데 여기는 어제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캐먹었을 가능성이 많죠. 여기 보세요. 다 있잖아.
여기 또 한 마리 껴있다. 큰 놈 껴있다. 작은 놈이네. 여기 또 큰 놈 왔네. 사이즈 괜찮지? 현재가 뒤져보면 이렇게 다 있어. 이제 제 나와바리로 넘어갑시다. 이게 좀 빠지긴 했는데 좀 많이 빠지는 않았네요. 아우. 사람이 껴있는데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사람이 껴있는데 사람이 낄만 한데 여긴 없네. 급한 직업이다. 이 추운 날에 바닷물 속에 손을 넣어가면서. 에이, 나왔다. 완전 극한 직업. 네, 나왔다.
빨리 먹긴 할게. 파도 맛이 해산 나올 뻔했어. 씨었나? 여기다 우려놔야겠다. 해산 나가겠다. 이건 뭐야? 파도가 너무 세.
와, 와, 한 마리 깨있다. 저 안쪽에 있을 판인데 손이 안 닿네. 아, 이거 한 마리 있다. 진짜 이렇게 씨알 씨알이 무서워. 해서 다 질려버린 거 아니야? 작아. 4개 딱 맞아. 이거 껴있잖아 이거. 네. 세상에 껴있는 거 보이죠? 근데 얘는 작아. 어? 작아. 근데 작진 않은데 좀 더 크라고 놔줍시다.
자, 여러분들, 해삼 잡으러 잘 갔다 왔고요. 해삼 그 잡은 결과물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벌써 저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은 못 찍었고 총 5.4kg 정도, 5kg 정도 해삼을 잡았네요.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치고는 많이는 못 잡았는데 아마 그 전날 캐시는 분들이 많이 캐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